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2회 소방언론 기출 문제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출제 유형 이제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기출은 16개, 신출은 4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신출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제외한 이제 3문제는 어려운 유형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16개나 나왔기 때문에 타 과목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 보겠습니다. 자, 1회차에 이어서 신규 출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기출 문제의 출제 빈도가 타 과목에 비해서 높아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죠. 그러니까 소방 언론은 항상 시험에서 최소 15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다른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향후 학습 방향은 기출 위주보다 중요인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중요인은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고득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연기 유동 속도는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평으로 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연기 속도로 갖다 봤을 때 수평일 때는 0.5에서 1m per se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수평일 때.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수직일 때는 2에서 얼마? 3m per sec 이렇게 되고요. 그죠? 2에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디냐면은 계단이라든가, 또는 승강로 같은 경우는 3에서 5m per se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로 갈수록 수평보다는 수직이, 그 다음에 계단이나 승강로가 훨씬 빠르게 연기가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동일한 가연물에 있어 환기 지병 화재가 연료 지병 화재에 비해서 연기 발생량이 많다. 그렇죠? 왜?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3번, 고온 상태 연기는 유동학습이 빨라 화재 전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연기는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한 고체, 액체, 기체, 행성물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뭐든 포함되어 있어요. 미립자, 분해돼가지고 완전히 분해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미립자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스나 증기도 들어있고, 자, 그리고 화염도 일부 들어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된 동식물 유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동식물 유래는 이제 면유 위험물, 사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번. 요드가가 작을수록 자연발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요드가, 또는 요드갑인데,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유지 100g당, 또는 유지 100g에 포함되어 있는 요드의 그람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런데 요드의 그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불포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포화도 높아지면 자연발화성이 대단히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드가 가지고 따진 게 이제 그래서 건성류, 그다음에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성류 같은 게 요드가가 얼마예요? 130 이상 돼 있고, 그다음에 불건성류 같은 게100 이하 돼 있잖아요, 그죠? 반건성류 어떻게 되죠? 100 이상, 13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회차 시험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건성류 중에서도 이제 대두유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1번, 요드가가 작을수록 자연발화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했는데 요드가가 클수록 바로 답이 나옵니다. 2번 상온이 모두 액체다. 3번,
물에는 불용성이지만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에 잘 녹는다. 자, 기본적으로 기름이다 보니까 그래요. 자, 4번 인하점 일기압에서 250도씨 미만인 것을 얘기한다. 자,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3번. 아, 물체의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650도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대략적으로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봤는데, 자, 복사열에 관련된 문제고요. 복사열에 관련된 것은 누구냐? 바로 스테판 볼츠만이죠. 스테판 볼츠만에 해당되는, 자, 요거의 법칙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복사열량은, 자, Q는, 자, 뭐에 달라진다? 바로, 옆에 하겠을까요? T의 4승, 즉, 절대 온도의 4승의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 온도니까, 절대 온도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준 거죠. 자, 요거의 4승에 대해서, 얘가 몇 도로? 650으로 올라갔으니까, 요거의 4승. 자, 이놈의 비를 갖다 계산하면은, 대략수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 9.7배가 나온다.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사열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 이전 시험에는 뭐도 나왔었어요? 자, 바로 전도 열량 구하는 거 나왔었고, 자, 그 시험에는, 그 이전 시험에는 대류 열량 구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사열을 넣고, 그 다음에 전도 열량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열량. 자, Q는 L분의 남다에다가 A의 델타 T를 구하는 거 하나 있고, 자, 그리고 대류 열량을 어떻게 구한다? 자, Q는 H의 A의 델타 T로 산정한다. 그래서 A는 이제 면적이 되겠고요. 델타 T는 뭡니까? 온도차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 L은 이제 뭐예요? 벽의 두께고, 자, 이 남다는 열 전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H는 대류 열 전달 개수고요. A는 면적이고, 델타 T는 온도차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산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련된 공식을 정확하게만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에게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얼마마다 구획을 해야 되는가? 단,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방화구에 관련된 건데요. 자, 요게 10층 이하의 층은 어떻게 구학하죠? 바로 1000제곱미터마다. 자, 그죠? 구획을 하는데,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됐다 그러면 3배니까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11층 이상일 때입니다. 11층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스프링클러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하기 3이니까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는 11층 이상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600이고요. 없으면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는 답은 몇 번? 자,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감을 갖다가 불연재로 했다. 요걸 한 경우에는 얼마 되겠어요? 500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될 때는 500의 3배이니까 15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던 그런 형태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자,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